오늘 또 마법이 나오고 있는 다음 테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리수리 와수리 뾰로롱. 아, 전기차 충전. 그쵸. 오늘 리튬도 눌리고 뭐 2차전지 급락세인데 이 충전 테마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전지에 이어서 계속 후발주들, 다시 말해서 연결되는 이러한 순환매 구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순환매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죠? 지수는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염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염두를 해두신 거 맞지만 순환매, 다시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다른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차후에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종목들이 안 간다 하게 되면 좀 위기소침해 하시는 것보다는 차후에 공략해야 될 종목 순환매를 노리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금일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환경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제외를 하고요. 이제 미국에서요.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가 바로 충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충전보다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전기차를 좀 더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년까지 무려 67%까지 신차에 대해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들이 더 확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굉장히 금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30년일 겁니다. 예, 30년까지 절반, 50%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32년에 67%? 이거는 제 생각이 맞다면 이제 조만간에 다음 달에 뭐 탄소 중립 얘기도 있을 거지만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 향후에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어떻죠? 바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 타이밍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지금 현재 강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Y2 솔루션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Y2 솔루션은 이제 전원 공급 장치 개발 제조하는 이제 그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급속 충전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북미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또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Y2 솔루션 약 2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전 사업이 이게 썩 순탄치는 않았어요. 순탄치는 않았다 보니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렇게 감자를 하게 되는 이렇게 시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봉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1200원 부근이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가느냐, 이제 이러한 이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연봉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바로 Y2 솔루션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가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2,000원에서 감자까지 단행을 하게 되면서 800원, 700원, 5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락이 나왔다가 이번에 신사업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차트가 조금 이제 망가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망가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거의 650원에서 이미 100%가 달성을 한 상태.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인 관점, 그다음에 에너지는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낮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1200원을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1200원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하나 그냥 그 기법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중을 1:2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을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1에는 대략적으로 250, 그 다음에 2차로는 500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리스크 관리 상에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회사의 이러한 법인들의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이제 휴맥스 홀딩스 금일 약 한 11%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는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업체예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휴맥스 EV에서 바로 미국 기업과의 이러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공동 개발 협력을 맺었다라는 이유로 해서 무선 충전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하지만 이제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곤 있는데 현재로서는 휴맥스 홀딩스를 제가 가지고 찾아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휴맥스 홀딩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휴맥스 홀딩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요. 저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에너지 충분히 되어 있고 지금도 솔직히 나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거래량이 무조건 터져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매집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러한 상승 어떻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으려면요. 우량주의 다시 말해서 추세를 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매집이 돼서 계속 티 안 나게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테마수사고 그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역시 바로 테마격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맥락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래량 적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 큰 산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휴맥스 홀딩스가 나쁘다라는 관점보다 좀 더 아래에서 거래량이 지금 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구간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화이트 솔루션도 좋지만 하지만 비중을 낮췄는데 그 낮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휴맥스 홀딩스가 좀 더 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략을 하더라도 좀 더 아래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휴맥스 홀딩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션 기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들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 좋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웰바이오텍입니다. 이제 웰바이오텍 딱 이름만 듣는다 하시더라도 바이오 종목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을 진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해 EV 루시라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 브랜드를 새로이 런칭을 하게 되면서 바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러한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사업 기대감은 이전에 이제 뭐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죠? 많은 또 상승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웰바이오텍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법 강의 시간과 조금 맥락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웰바이오텍 차트 늘려보게 되면 너무 많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이오 섹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굉장히 추세 하락만 봐였었던 다시 말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러한 가격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3월은 지났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바로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이번에 기법기 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41선을 어떻죠? 이왕이면 위에 있는 걸로 공략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구간 240일선에 맞고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다시 말해서 매물 소화하는, 그래서 지금 240일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도 심리가 강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된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돌파 매매라고 하죠. 네, 돌파 매매로 해서 한 1,600원 부근, 1,600원에서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오히려 안정된 매매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방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좀 그 스윙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웰 바이오텍 신사업 기대감으로 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